엄지 손가락을 크로스해서. 크로스해서 이렇게. 어른들 같은 경우 크로스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돼요. 아이들은 작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왜 이걸 손가락을 조금 피워주냐 그러면은 얘가 움츠거리잖아요. 그럼 얘가 모아져 버리잖아요. 이런 데가. 그럼 얘가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피워가지고 팔목을 여기다가 붙이고 팔목도 여기다 붙이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A4 용지를 갖다가 하나를 위에다 딱 올려주고 이렇게 딱 올려주고 한 명이 더 있어야 덮으세요. 되네. 한 명이 더 있어야 아니지. 되네. 보조가. 보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있으니까. 아, 고객이 있으니까. 나 지금 여기만 봤어. 고객이 옆에서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알았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스캔 버튼을 누르시면은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스캔 화면이 나와요. 스캔 버튼? 여기 저기 스캔 버튼. 스캔 시작. 스캔 시작. 시작 누르면 여기서 화면이 하나 떠. 그러니까 술을 먼저 올려놓은 다음에 스캔 시작을 누르면. 그러지. 예.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스캔 시작을 눌러봐. 이거 선이 없다니까. 선이 없어. 이건 누른 다음에 스캔 시작 누르면 화면이 하나 떠. 네. 그럼 거기서 또 시작 누르면 자동으로 쫙 갔다가 쫙 오면 끝이에요. 이해되시죠? 거기까지야. 왠지 저는